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1년의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강의들을 개강하고 있는데 그 강의의 첫 강의 제목이 전부 프롤로그라는 강의예요. 그 프롤로그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왜 우리는 수원을 배우는지 왜 우리는 수투를 배우는지 그 교과 과정의 학습 목표,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평가원은 단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놨는지 그리고 그 단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개념은 무엇인지 교과 과정을 만드신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이 골든 서클에 해당하는 왜에서 출발해서 교과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배우는지라는 그 학습 목표, 그게 사실은 그 교과 과정의 가장 핵심 문항의 출제 의도가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의 첫 강마다 프롤로그라는 강좌에서 왜 배우는지, 그것을 달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단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진짜 공부해야 하는 개념들,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why, how, what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내 목표가 무엇인지 이 교과 과정에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에서 내가 원하는 게 결국은 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내가 공부하는 단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마도 끝까지 하게 하는 힘, 또는 마지막 순간에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출제 의도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에서 보이는 힘이 너무나 다를 거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 시작에 선생님은 항상 그 평가원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강의를 시작해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캐스트에서 왜 하는 거냐면 수험 생활의 시작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그 바로 why와 how와 what을 만드는 거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why와 how와 what을 꺼내서 한 번은 살펴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없으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 why부터 여러분들은 설정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과 매년 수험생들을 끌고 가는 이 직업을 10년 넘게 함께 하면서 그 현장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바로 이거고, 현장에서 첫 수업 시간에 현장 학생들에게 오늘의 숙제, 특별 숙제는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why, how, what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why. 이게 어떤 일을 할 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게 바로 저 why라고 하는데, 정말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람들만 일부 저 why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보통 사람은 how나 what은 가지고 있어. 근데 why가 없다는 거지. 근데 저 why가 지금 어떤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적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긴 어쩌면 좌절과 절망이 주어지는 절망들을 이겨내야 하는 이 길 위에서 절망스러울 때마다 빠져나와서 다시 똑바로 걸어야 하는 이유, 누구나 비슷한 강도의 슬럼프를 다른 종류로 겪거든요.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일 없이 3월 학평부터 6평, 9평 수능까지 아주 쟁쟁하게 나는 단 한 번의 슬럼프도 없이 네 번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어 라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른 이유지만, 어떤 수험생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이유가 있다면 친구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어떤 과목에 의한 좌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수험생이든 이 길 위에 멀쩡히 단 2개월, 3개월의 슬럼프 없이 그냥 쭉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른 이유지만 비슷한 강도로 아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라는 심정을 한 번씩은 겪더라는 거지. 근데 그런 슬럼프,
좌절, 절망이 왔을 때 수험 생활이 쉬우면 다 성공했겠죠. 그럼 어떤 순간들을 맞아들였을 때, 맞이했을 때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why가 명확한 사람들은 반드시 빠져나와서 다시 본인의 자리에 돌아와 제대로 걷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에게 선생님은 이 why를 한번 설정해봐라. 나는 왜 공부하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타협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해야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에 합당한 결정들을 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왜라는 목적이 없으면 매 순간 타협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100점이 목표인 사람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아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안 하겠지. 나는 100점이 목표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 반드시 이해해야 돼 라고 덤빌 거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지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 않겠죠. 목표가 명확한 그 why가 정확한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일관된 방향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힘을 스스로 찾아내거든요. 그 올바른 방향을. 나는 왜 공부하는가 꼭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꿈일 수도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꿈이 아니야? 대학일 수도 있어. 대학이 아니야? 그러면 목표 점수일 수도 있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생각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나는 재수할 때 선생님 재수할 때 열심히 했거든요. 그 재수할 때 넌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근데 굳이 재수까지 해서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봤어. 그 why를.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공부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건 그런 거였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좋았어요. 나는 나한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거가 좋았어. 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정체를 좀 더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 내 스스로에게 바라는 모습, 그게 나의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의 모습, 그 이상형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그 이상형이 내가 나에게도 바라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좀 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나 어릴 때 넌 이상형이 뭐야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랬었어요, 정말. 나는 그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내려놓기 싫었고 타협하기 싫었고 도망가기 싫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야 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어. Y가 분명했어. 나는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뜨거운 사람을 좋아해.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그 모습을 바랬던 거지. 그죠? 왜 공부하느냐? 정말 이유가 다양하겠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겠어? 근데 그 why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건 공통점일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한 방향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 꼭 찾으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잖아, 그죠? 한 하루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냥 떠밀려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why를 위해 살지 않았나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 안을 들여다보고, 진짜 타협하지 않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씌워놓은 why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찾아내는 why, 그래야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거든요. 가치가 되거든.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걸 반드시 고민하고 스타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첫 숙제. 네, 나의 why가 난 이건 정말 선생님과 공유하고 싶다. 선생님 저는 이런 why가 생겼어요. 라고 강력한 어떤 가치, 자랑하고 싶은 가치를 찾아내시면 QA든 수강평이든 선생님 수강생이라면 수강평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캐스트는 나의 why는, 네, 이것을 찾고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Y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